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봅시다, 이 게임. 예. 자, 사진만 보고 세계 어딘지 자기가 자신의 위치를 알아맞혀야 되는 게임이에요. 자, 오늘 도전. 오늘은 2만 점이 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게임 할 때마다 텐션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아, 77명이 이 도전을 탐구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최고 점수, 논란이라는 사람이 24,970점. 야, 그러면 25,000점이 만점이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맞추는 건. 저는 최선을 다해서 2만 점이 넘으면 그걸로 촉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라운드. 예, 3분 내에 추측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표지판이 있으니까. 보자, 봅시다. Wild 뭐뭐뭐 River. Wild River. 강이 있는 지역인 걸알수 있고,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아니면 캐나다 둘중 하나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 게임은요, 이렇게 저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물, 이게 가장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 식생, 이런 거, 그러니까 식물이 뭐가 자라나, 이런 거, 그죠? 와일드 라이스 리버. 와일드 라이스 리버. 자, 이거는 미국인 것 같고요. 와일드 라이스 리버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홈스테드 오거닉 오리엔탈 가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산림이 좀 되어 있는 그리고 농지도 있네요. 이런 데가 어디일까요? 동부일 것 같기도 하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크룩스턴이 어딜까요, 여러분? 아, 이런 거를 여기 내가 만약에 미국 같은데 살아서 지명을 좀 알면은 괜찮을 텐데 이거 특정하기가 더 어렵네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평야 지대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아,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런 게. 이렇게 뜬금없이 도로만 있고 이렇게 자연이 있는 데가 진짜 어렵습니다. 도시는 좀 쉬운데요, 비교적. 크룩스턴. 캐나다일까? 아,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렇게 농지도 있고 하니까 지명일 제가 좀 아는 데가 나오면 좋은데. 무슨 드럼 뭐라고 써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찍어야 돼요. 이게 조금 평야가 있고 산림도 있는 곳이니까 테네시 뭐 이런 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일단 미국은 맞는데 노스타코타, 미네소타 주네요. 그쵸? 조금 더 위쪽이었습니다. 예, 식생을 좀잘 관찰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1786점. 아, 뭐 그래도 미국인 거 맞췄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미국 이게 진짜 어려워요. 큰 나라는 정말 어렵고 특히 풀밭만 있거나 이런 데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다 비슷한 지형일 거 아닙니까? 다한이 정도가 다 비슷한 풍경이니까 여기 그 중에서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명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지도를 보면서 뭘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나중에 진짜 잘 하려면 그런 걸 공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딱 보니까 와 황량하네요. 건조한 지방 지역 같죠? 그리고 아주 낮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나무 건조하고 호주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좀 땅이 좀 붉어요, 그렇죠? 땅이 좀 붉고 예전에 사막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건조한 지역인 것 같은데 관목이 우거져 있고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것을 본 데가 이러한 저번에 틀렸던 데가 호주라고 저기 그 했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가능성도 있고 호주일 가능성도 있고. 남반구 쪽인 것 같아요. 예. 약간 아프리카 풍경 같기도 하고
호주 풍경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 전혀 뭐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렇죠? 표지판도 없고, 나무의 종류를 알면은 대충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나무 같은 거 보면, 그쵸? 예. 참, 건조한 지방에 잘 헹게 된것 같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오세아니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것 같아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약간 건조한 지역, 이런 데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예, 아, 여러분, 지구 반대편을 찍어버렸어요. 아,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남아프리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또 완전 틀렸네요. 예. 그다음에 다음 라운드. 3라운드. 여기는, 조금 있다. 아, 여러분, 이건 뭡니까? 어딥니까? 골프? 스탑? 미국인 것 같죠? 저기 뭐라고 써 있습니다. 건물,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반달스, 어딜까요? 저 표지판 한번 봅시다. 라이브러리가 나 있다. 어디냐? 티켓 오피스, 스튜던스 유니언, 반달 스토어, 반달, 키비동? 키비동 하이웨이 키비동 아씨 어딘지 모르겠네요. 반다 어딘가 저긴 것 같은데요. 무슨 스타디움 같은데요. 미국인 것 같죠? 미국인 것 같고요. 반달 스튜디움이 있는 예, 그런 것 같고 뭔가. 스포츠 시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 시설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인 것 같고, 울창한 숲이 있고, 어디서 보자. 올드 풀만. 유니버스 오브, 아, 여기 뭐가 됐다. 유니버시티 그래 무슨 대학이야? 아이다호 시간 없습니다. 근데 아이다호가 어디예요? 아이다호를 몰라 어딘지 아이다호가 캔자스 시간 없는데 아이다호가 어디야? 아, 제가 아이다호를 모르겠습니다. 아이오와. 아이오와는 지금. 시간 없어, 아이오와는 지금. 아, 씨, 뭐야. 이거 엄청. 아이다호가 어딘지 몰랐어요. 여긴데 아이다호 주네. 아, 나 진짜. 아. 서부, 서쪽이네, 서쪽. 아이다호가. 아이오와랑 다르네요. 아, 이렇게 멍청하냐. 아, 씨.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아, 2번 점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2번 점물 건너갔고. 이것도 옛날 사진이네요. 아, 이것도 미국이네. 미국이 많이 나와. 뭐 나와 있다. 워 메모리얼 홀? 예, 무슨 뭐 그런 건데요? 전쟁 기념관인 것 같은데요? 그죠? 비가워가 뭐야? 비가워. 어디 여기? 어쨌든 영어로 쓰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진입니까? 이거 주유소가. 아. 이렇게 가끔 옛날 사진도 나오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옛날 사진도. 이거 해상도가 떨어져서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포스트가 있고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남서부
해상도가 떨어져서 표지판이 잘 보이질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쇼생크 탈출 이런 데서 그 모건 프리만이 나중에 그거 나와가지고 이런 데 가지 않나요? 텍사스 찍습니다. 이거 시간 끌 필요 없어요. 이거 해상도도 낮고 이런 거 괜히 해서 텍사스죠. 이런 데 찍어요. 여러분, 지구 끝을 찍었습니다. 아, 진짜 못하네. 오늘 왜 이러냐. 호주인데, 호주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호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빵점입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그딱 보니까 유럽인 것 같죠? 북유럽풍이네요, 북유럽. 유럽인 것 같아요. 자, 표지판을 봅시다. 베틀란다. 브룩스 뮤지엄. 아, 베틀란다. 브룩스 뮤지엄. 영어를 쓰나? 영국인가요? 영국일 수도 있겠네요. 정원 같은 거돼 있는 거 보면 영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이런 거 장미 아닙니까? 장미 작약 이런 거 보면 영국인, 영국 사람들 정원 갖고 좋아하니까 그쵸? 식생은 침엽수가 있고 북쪽인 것 같은데, 그럼 북유럽일 수도 있을 텐데, 아, 지금, 아니, 저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영국은 아니네요. 그럼 아까 전에, 영어? 브룩스 뮤지엄? 그러면, 식물을 좋아하고, 영어도 함께 쓰고, 정원 잘 가꾸고, 그러면 네덜란드인가? 카우스 메이소트. 아, 그거 같지도 않은데. 아, 모르겠네요. 룩셈부르크 같은 데인가? 핀란드인가? 생을 보아하면은 저 북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스코틀랜드, 웨일스 같은 데인가? 이상한 영어 쓰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북유럽, 유럽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영국에 영어인데 조금 이상한 영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일랜드나 웨일스 같은 데일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북아일랜드 같은 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아니네. 완전, 아, 저쪽이구나. 아, 동유럽이었네. 예, 어디냐면, 스웨덴이군요. 스웨덴인데, 스웨덴의 남쪽은 그런 거 쓰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한, 영국 아니면, 영국 북부 아니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아니면, 북유럽으로 예상했는데 북유럽이었어요 결국. 아, 그래서 이번에 4,980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때 최악의 점수입니다. 아, 호주가 오늘 두 번이나 나왔는데 호주를 둘다 틀렸어요. 호주를. 아, 참 어렵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